한 리필요. 여기 콜라 추가해주세요. 남편이 하나 더 추가요. 리필이 된다고요? 손님들의 여러와 같은 리필 요청에 처음과 똑같은 양으로 오. 화답하는 사장님. 아니 이게 말이 돼요? 아니 9,900원에 무한 리필인데요? 5,000만 따로 리필도 되고 전체 다 리필도 돼요. 리필 몇 번 되는데요? 무한. 생선구이 5종 무한 리필이 9,900원. 파격적인 가성비는 보고도 듣고도 믿지 못하겠으니 일할 때는 직접 먹어봐야 답이 나오는 법이지요. 반찬도 많아요. 보통 생선구이 정식으로 하면 한 마리 나오는데도 만 원 넘잖아요. 근데 여기 5종이 나오는데 이거 진짜 무한 리필이면 여기 완전 파격적인 가격인데? 생선구이의 대표 메뉴 고등어 구이부터 먹어보는데요. 고등어의 유일한 단점이라면 바로 비린내인데 먹어보니까 어때요? 보통 이 생선 껍질은 비린내 난다고 잘 안 드시는 분들 많잖아요. 여기는 비린내가 하나도 안 나고 고소하면서도 부드럽고 안은 촉촉해요. 비린내 잡기 힘든 고등어 맛이 좋으니 먹방 전투력도 급상승! 이것은 생선 먹방인가 고기 먹방인가 아니면 치킨 먹방인가? 정신없이 무한 먹방 선보이는 민영 씨를 흐뭇하게 지켜보는 이가 있었으니 바로 사장님. 사장님. 아니 제가 뭘 잘못했나 봐요. 생선. 이게 무슨 일이죠? 짠내 원정대를 놀라게 한 것은 리필에도 변함없는 우지만이야. 아니 어떻게 이게 남는 감성 이게? 엄청난 가성비의 비결이 궁금하던 찰나 어디론가 바쁘게 뛰어가는 사장님. 사장님. 네. 지금 뭐 네. 장사하다 말고 어디 가세요? 아, 뭐 좀 받을 게 있어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아, 그래요? 네네. 헐레벌떡 사장님을 따라간 곳에서 발견한 것은 웬 박스. 조심스럽게 받아들은 요 박스의 정체는 바로 생선. 바다가 가까운 지역이라 생선이 저렴한 게 가성비의 비결이랍니다. 매일 산지 직성으로 생선을 받아 직접 손질하니 인건비도 아낄 수 있대요.